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또입니다. 찾아가는 정문즉설, 찾아오는 정문즉설, BTN 정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을 해봤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기억이 나는 듯합니다. 이제 BTN 정문즉설 시즌2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얼클어 설클어져 살면서 때로는 불통이어서 고통인 경우가 많고 또 원활하게 실타래 풀듯이 풀리는 소통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나날도 있습니다. 오늘 BTN 증문즉설에서는 여러분들의 얽히고 설킨 사연들을 부처님의 관점에서 부처님 가르침으로써 함께 소통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불행이 나 아닌 딴 사람들과 공통 분모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증문즉설로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도 스님과 함께할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들어 010-7412-6331번으로 전화주시면 월도 스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이메일, 네이버 밴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BTN 즉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전화주세요. 첫 코너 월드스님의 고민상담소 순서입니다. 앞서 다양한 방법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월드스님의 고민상담소는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고민하는 사항이 있다면 항상 연락 주시면 저와 직접 통화를 해서 함께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첫 번째 기회를 가지신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벅차입니다. 네. 아, 우선 어디 사시는 누군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 저는 사당에 살고 있고요. 네. 60대 초반인 이명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보살님. 네, 스님. 저 스님께 이렇게 제 심정을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도 기쁘고 좀 떨리기까지 하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좀 괴로운 게 있는데, 네. 35세 된 그 딸아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랑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부딪혔는데, 네.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풀려지지 않는 게 있어서 고민인데요. 네. 네, 뭐 포기하고 그냥 마음을 비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네. 네, 수시로 막 울컥울컥 올라오는 속상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많이 울적한데 내 딸인데 어떻게 그게 정대가 되겠습니까? 스님,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니까 이건 너무너무 괴로운 문제고, 그래서 스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제 딸은 그 성격이 네. 저랑 많이 달라요. 다르고 네. 저보다는 이제 장점도 많고 인심도 많은 그런 따뜻하고 이쁜 아이인데 네. 제가 그 결혼 문제, 딸아이의 결혼 문제만은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제 문제인 것 같아요, 스님. 네. 근데 이제 너무 죄송하지만 이런 그 스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했고요. 아, 본인 문제인데도 이제 이게 이제 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너무 힘든 부분이라 네. 이제 전화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 우리 딸아이는 그래요.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을 때 언제가 됐던 그때 하면 된다 이렇게 마냥 느긋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안 맞다. 저는. 네. 그리고 딸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소개팅 같은 거 주선을 하면 네. 한 번밖에 안 만나요. 한두 네. 번. 네. 그리고 뭐 엄마 아 됐어 엄마 이렇게 뭐 아. 신중하게 안 하고 네. 이렇게
그런 부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많이 만나다 보면 한 70% 정도 마음에 들면 나머지는 맞춰가면서 네. 서로 보완해가면서 사는 게 결혼생활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주의라 제 생각이랑 네. 너무 안 맞고요. 또 제 생각을 조금 더 받아주질 않아요, 딸이. 어, 예, 예. 그래서 도대체 이런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제가 너무 괴로운데 예. 도대체 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얘를 예. 네,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앞으로 살아야 될지. 예. 너무 난감해요. 아, 이거 난감할 것 같은데요. 스님. 그, 우선은, 네, 우선은 네.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딸의 생각을 네. 억지로 바꾸려고 할 게 아니고, 네, 보살님의 네. 생각을 우선 바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네. 얘기를 한다면, 과거에는 네. 선을 보고, 그, 네. 중매쟁이 말만 듣고 결혼을 해서 평생 속아서 살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러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대가 네네. 변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잠깐을 살더라도 본인이 행복해야 되는 게 결혼일 건데 그 한 번만 내서 정들여 가지고 무조건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생각일 거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잠깐을 살아도 가슴 뛰는 부분에 결혼을 하고 싶은 것이 딸의 입장일 겁니다. 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강요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만큼 엄마 입장에서 네.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널 믿는다. 네. 라고 하는 아. 부분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기도보다 좋은 거 없잖아요. 네, 네. 부처님 전에 축원드려서 우리 딸 네. 좋은 인연 속히 내게 달라고 축원드리고 자꾸 네. 관세음보살 부르고 또한 절에 가서 네. 노력하고 뭐 그와 같은 네. 모습을 보면 딸이 바라다 봐도 쫓기듯이 하는 결혼보다는 잠깐을 네.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결혼을 그 엄마도 그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딸은 네. 오히려 더 용기백배해서 더 폭넓은 부분에 그 기회를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스님. 그러면 제가 언제가 되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기다린다고 그,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한다고 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딸을 위해서 네. 정말 좋은 인연이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해보시고 아, 노력을 네. 해보시다 보면 딸도 거기에 네. 감동을 해서 분명히 네. 엄마의 그 마음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 속히 되게 해달라고 축원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할 거고요, 스님. 네. 그리고 스님께 전화드린 김에 네. 제가 그 스님 마지막 방송 4월에 하신 거 다시 보기로 봤어요. 네, 네.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은 네. 자식의 도리, 부모의 도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식은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먼저 얘기해라. 이 부분.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데 우리 딸은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하고 네. 근데 이거 너무 속상하거든요. 네, 그렇죠. 너무 이제 실감나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부모는 자식을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제 딸한테 스님이 네. 방송을 다시 보기로 꼭 들려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정답대로만 네네. 살 수는 없습니다. 네. 아, 이런 생각도 갖게 하고 저런 생각도 갖게 하는데 무엇보다 네. 중요한 부분은 어머니가 그 딸의 네. 냉정함을 서운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래도 내 딸이기 때문에 억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듯이 또 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엄마거든요. 그래서 가장 편안한 네. 대상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딸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천륜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서 항상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을 크게 갖지 마시고 그냥 네. 네가 내 딸이어서 좋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사시다 보면 저절로 행복해질 겁니다. 딸이라서 좋다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님 말씀처럼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제 능력껏 그 딸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를 많이 하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또 딸은 조금 냉정한 아이다 보니까 네.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그만 거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네.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죠. 아니, 맞죠. 부모가 아무리 하지 네. 말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딸이기 네.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떤 때는 안 하고 싶을 때 너무 괘씸해가지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할 때가 있는데 네. 그 또 금방 또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부모다 보니까, 엄마다 보니까 또
딸에게 우리가 서운한 감정을 갖는 것 자체는 네.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줘도 네네.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딸을 바라다 본다면 아마 그런 생각은 안 들 거고 그 스스로 네. 어머니 입장에서 딸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스스로 아마 행복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스님 마지막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꼭 명심하고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살겠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 이루시고요. 따님의 미래가 고맙습니다. 아주 행복한 네.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건강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보살님 고맙습니다. 아주 그 귀한 그 문의해 주셔서 아주 좋은 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방금 전화를 주신 분처럼 많은 자녀들과 결혼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 자식과 거리를 멀리하고 서운해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내 부부는 난 자식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내리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식이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것 자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만큼 그렇게 치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받았듯이 나는 자식에게 그렇게 내려주는 사랑이 진정한 내리사랑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지만 결혼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생각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생각했던 결혼관과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결혼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는 걸 결혼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결혼하는 자체는 서로가 뜻이 맞아서 결코 헤어질래 헤어질 수 없는 가슴뜸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을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척 많은 부모님들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부모요 또한 바른 부모의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척 기도해서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주관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저는 40대 후반 불자인데요. 식탐이 정말 많습니다. 회사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엄청 먹기도 하고 가끔 너무 먹어서 토를 하기도 하고 버리는 음식도 많아요.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네요. 당연히 살도 3년 전보다 많이 쪘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불자로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라고도 하던데 식탐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걸까요? 월도스님 초대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병이었는데 요즘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병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식탐과 식욕 어느 경우에도 많이 먹는 것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는 열심히 뛰어다니면 배꺼진다고 혼을 내고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먹고 그 식탐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절하지 못해서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고민하는 경우들을 왕왕 봅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 많이 먹게 되고 그 많이 먹게 되고 난 이후에 살이 쪄서 고민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으로 고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것 자체 먹는 데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살이 쪄서 건강에 해롭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오관계 구절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관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바로공양이나 식사를 할 때 하는 건데요.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표현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오관계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그냥은 식탐 조절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식사할 때마다 먹거리가 눈앞에 있을 때마다 이 오관계를 한 번씩 읽어본다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음식이 오늘 이 순간 있기까지의 감사한 마음을 새겨보고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어떠한 행동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부여해 줄 건가 또한 고민해보며 또한 내가 생각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헛된 생각이 되지 않고 음식에 부응하는 또 감사하는 마음을 실현해낼 수 있는 부분의 노고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다소 절제하는 힘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관계를 외우고 외우셔서 항상 식사 때마다 식사 조절의 어떤 그런 기능으로서 잘 활용해 보신다면 부처님 가르침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마음대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서는 결코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통제하고 스스로를 이겨보려고 애쓰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적을 이기는 것보다 힘든 것이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지록 잘 절제하셔서 건강도 지키시고 또한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오관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붓따르고 가는 길 시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부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의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니 법문 바로 인생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버릇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삽니다. 마음 버릇, 또한 말 버릇, 또한 몸 버릇.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버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 버릇을 우리가 잘 드려야 됩니다. 버릇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 그 마음이라는 자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실이 삶이라는 자체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죠. 혼자 있으면 조용해서 즐겁고 둘이 있으면 재미나서 즐겁고 서 있으면 활동적에서 즐겁고 누워 있으면 편안해서 즐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힘들고 둘이 있으면 귀찮아서 힘들고 서 있으면 힘들어서 힘들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중생들이 삶의 경계입니다. 항상 현실 속에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버릇을 들이다 보면 현실의 삶이 살아봄직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말버릇입니다. 시간만 나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옥과 극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은 현실이 극락이요. 미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은 현실이 지옥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오직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있고 또 편견에 있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여서 긍정적 사고, 긍정적 말버릇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에 꼭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몸버릇입니다. 우리가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웃는 것 자체를 절제하고 항상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현실적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웃는 낯으로 상대를 대하고 미소로서 상대를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것 자체가 정토요 현실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과 함께 하셔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이기전국을 잘 벗어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 우리 불자가 꼭 실행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단장한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불자들이 고민을 들어보고 또한 저도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아두기보다는 함께 펼쳐놓고 이야기하고 소통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만들어가는 정토의 세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BTN 증문즉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는 프로그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